저는 5월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을 택해서 범계 이재섭 작곡가와 함께 연가곡을 작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시를 쓰는데 제 아버지 이재섭 작곡가가 연가곡으로 작곡을 하고 싶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2곡을 시를 내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아름답게 작곡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좋은 노래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떨려서 그래서 일단 그 이 대신 우리 예쁜 소프라노 최강정 선생님이 제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인사말 대신 읽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래로 그린 풍경화를 무대에 올리며 우강형의 시는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는 형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서 그냥 그대로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어가 이끄는 세계로 들어가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풍경을 노래로 그려내 오선지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있으며 이 끈을 인연이라고 하고 인연은 곧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인연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삶의 시와 공간에 펼쳐져 있죠. 그것을 신이 만들어준 조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들이 유한한 생명은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영원을 지향합니다. 우리 갑장 형제가 노래로 그려낸 풍경화는 사랑의 뜻으로 주어진 축복이 꽃으로 피어나는 봄날에서 시작해 눈이 내리는 겨울 꿈마을 동산에서 미동도 없이 포옹하고 있는 연인들의 천상의 세계를 이루려는 사랑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지닌 가장 지극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내면의 세계를 펼쳐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늘은 축복되고 행복한 5월 어느 날 밤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이 다 그렇지만 음악은 특히 더 연주자와 청중이 작품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해주신 연주자 여러분, 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푸르즈 아트 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작곡가 이재성.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연가곡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곡을 하면 각자 자기 다른 노래를 부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니까 특별한 무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노래들을 CD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해요. 필요하시면 여기 뒤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러면 필요한 분들한테 CD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